부르셨습니까? 어쩐 일로? 이번에 저희가 CJ 프레시웨이 신입사원 채용 홍보 마케팅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답사 차원으로 사전에 한번 방문하고 오시는 게 어떨지 제안드리려고 미팅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중동과 한국 간의 무역의 열쇠고리로서 가교역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일이 시작되는구만. 혹시 CJ 프레시웨이? 아, 네. 영수 대리님. 아, 네네, 맞습니다. 아, 혹시 아, 오늘 인턴으로 오신다는 예. 분이시죠? 맞습니다. 네네. 이번 CJ 프레시웨이 제가 담당자로서 사전 답사 및 뭐 여러 가지 뭐 조사 때문에 방문했습니다. 아, 네. 처음 뵙겠습니다. 아, 네.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CJ 프레시웨이 임영수 대리라고 합니다. 네. 역시 좋은 회사라 그런지 인상도 아주 프레쉬합니다. 타과 좀 양갱이나 미에르 화이바. 이게 공짜가 아니라 가지고 공짜는 못 드리고 이게 한 개당 500원입니다. 먼저 미팅 장소로 아, 이동하시면 올라가 있을까요? 뒤따라가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올라가 있겠습니다. 네. 좋은 회사 구경 좀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천천히 올라오십시오. 아, 가고 있습니다! 성함이 아주 멋있습니다. 영수. 평생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네. 뭐 이런 얘기는 사담일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어제 유통에서 온 친구로 만나랑 금별 맥주라는 곳에서 그저 시원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금별 맥주라는 곳에 오징어 가라아게 엄청! 참 맛있던데. 그런 식자재들 공급을 CJ 프레시웨이에서 하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아, 네, 맞습니다. 오, 사전조사 많이 하셨네요. 네. 제가 뭐 한때는 중동의 열쇠고리로서 사전조사 하나로 전무이사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네, 단순하게 식자재 공급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고객사의 그 사업 영역 확장하고 운영 지원을 위해서 뭐 예를 들면 메뉴 상품 개발 그리고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희가 이제 푸드 비즈니스 성공 파트너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들으면 대본을 외운 줄 알겠습니다. CJ 프레시웨이는 대한민국 푸드 비즈니스 대표 기업으로서 식자재 납품, 푸드 서비스 그리고 고객들의 성공할 수 있는 푸드 솔루션까지 제공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푸드 비즈니스 기업입니다. 이 CJ 프레시웨이야말로 푸드 비즈니스의 열쇠고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 즉시요! 깨끗하네요. 깨끗해. 내가 다니던 무역회사도 이것보다 규모가 좀 더 컸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밤이 늦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야구는 회사의 미래입니다. 폐해가 아니고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밤을 새면 더 좋습니다. 자신이 화석연료라고 생각하시고 회사를 위해 한번 불살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저기 혹시 뭐하는 거 하시는 건가요? 그냥 전에 다니던 회사 오랜만에 생각나서 큰 소리 한번 쳐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네네. 아, 이제 본격적으로 CJ 프레시웨이의 채용 공고 어떤 홍보 마케팅을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아, 네네.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이제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저희와 함께 같이 성장해 나갈 신입사원분들을 모집하고 있고요. 저희와 함께 새롭고 도전적인 길을 개척해 나갈 신입사원들을 모집하는데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전에 있던 제 회사는 학벌 위주, 능력제 이런 거 있지만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시대에 발맞춰 CJ 프레시웨이 얼마나 인재들을 찾는데 제 한몸 화석연료라 생각하고 태워보겠습니다. CJ 프레시웨이는 회사와 함께 성장할 인재들을 찾고 있습니다. 새롭고 도전적인 인재들 웨이미카 디스코!
우리 미남 미녀들이 훅훅 돌아다녀. 영 선생님! 네. 태블릿이 아니네. 제가 듣기로는 CJ 프레쉬웨이가 직원들 성장과 워라밸을 위해서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아,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 직원분들의 그 업무적이고 그리고 개인적인 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 보상 제도들도 운영하고 있고 복리후생 제도들도 다양하게 갖추고 있거든요. 뭐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뭐 S10 성과 시상 제도도 있고 자기 개발을 위한 리프레시 휴가인 2주간의 크리에이티브 위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2주 동안 자기 개발에 집중하면 되는 겁니까? 아, 네. 그래서 저희 그 직원분들은 개인 연차까지 더해서 보통 3주에서 한 달 동안 뭐 해외여행도 가시고 본인 개발을 위해서 뭣도 배우시고 자유롭게 활용하고 계십니다. 갈수록 끌리네. 근데 여기 있는 얼굴 왔다 갔다 하는 이분들은 저처럼 퇴직한 회사의 중역들이었습니까? 아, 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상을 해드리는 그런 S10 시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수상자분들이십니다. 뭐 오늘 초면에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저도 뭐 연봉 협상을 통해서 아 좀 지원을 해봐도 아 뭐 세게 듣지 마십시오. 아 네. 네. 이런 얘기한 건 저희 회사 사수님한테 비밀입니다. 뭐 쾌적하고 뭐 다니고 싶은 회사는 100% 확실합니다만 어떻게 직원이 한 명이 없네. 나 때는 11시까지 근무하다가 남아 계신 부장님이 직견 없대! 전 직원이 좋습니다! 새벽 4시까지 회식하고 1시간쯤 잔뜩만 더 눈 감고 일어나서 다시 출근하고 그 생활의 연속이 바로 회사 생활이었는데 다 도망간 거 아닙니까? 아, 아닙니다. 그 저희 회사는 그 유연근무제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그래서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CJ 공유오피스라고 해서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출근하시는 분들도 많고 결정적으로는 퇴근 시간 되면 PC가 자동으로 꺼지게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마 사무실에 다 없으신 겁니다. 이거 뭐 50대 통금 시간도 아니고 저도 혹시 슬쩍 지원해도 되겠습니까? 아 지원이요? CJ 프레쉬웨이는 유연근무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어 재택근무 CJ 공유오피스로도 출근이 가능합니다. 퇴근 진행시켜! 너도 좀 퇴근시켜! 재림 저 잠깐 전화 한번 하겠습니다. 야, 전화 받는데도 따로 있네. 여보세요 날쌔. 라운딩은 라운딩이고 너네 회사 S10 시상제도 있어? 없어? 유연근무제 있어? 없어. 그러니까 주식 떨어지 시켜! 내가 니네 회사에 꼬라박... 나가겠습니다. 좋은 거는 널리 해야 되는데 시끄럽게 정신이 없고. 그러면 일단 저희 회사가 광고 영상을 만들 때 신규 채용 홍보 어떤 포인트를 다루면 좋을까요? 아, 네. 저희가 그 임직원들의 성장을 되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 업무적으로 역량 개발을 위해서 직무 역량 진단이라는 걸 통해서 업무 역량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강의들도 찾아드리고 있고 자기의 그런 약점들도 찾을 수 있는 그런 진단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연세대랑 연계해가지고 과정을 만들었는데 그 교육과정을 통해서 업계 전문가로 성장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니 MBA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회사 내 뭐 교육복지까지 완벽한 것 같습니다. 저희 때 회사 다니면서 뭔가를 배우려면 부족한 돈을 메꾸기 위해서 아침 4시 반에 일어나 우유 돌리고 그 돈으로 헌책방을 전전하며 최강권 사고 배우고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 벌써 제 나이가 돼버렸는데 확신이 생겼습니다. 선배님! 아, 선배님이요? 네, 이제 따라오시죠. 알겠습니다. CJ 프레쉬웨이는 직원들의 성장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투자 진행시켜! 쭉 돌아보니까 이런 시스템에 이런 직원 복지면 직원들 아이디어가 막 솟구치겠습니다. 아,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아이디어 넘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내 아이디어 공모전들을 하고 있고요. 사내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서 그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상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사내 벤처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뭐 파격적인 보상은 물론 지급해드리고 있고요.
뭐 직원들이 가져가는 게 엄청나게 많네. 선배님 조용히 드릴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이죠? 며칠까지 지원하면 되겠습니까? 지원이요? 좋은 말로 하니까 못 알아듣네. 입사하고 싶다고. 여기요? 그래, 이 새끼 하루같이 떠들었다고 내 성격 까먹었나 보네. 유선배님, 예, 유선입니다. 유연근무제 중입니다. CJ 프레시웨이 와서 직접 촬영해 보니까 참으로 좋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많은 인재들의 지원 소식해요. 안녕하십니까. 한때는 대한민국 중견무역회사 전무이사였지만 지금은 작은 회사의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턴 곽경영입니다. 시제 프레쉬 참을 좋아했습니다. 최소 열정적인 인재로 지원 주시켜!